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,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, 2022년 새해도 인천 항만에서 맞이했습니다. 그리고 열흘 만에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.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민년 새해를 대선 승리로 또 희망이 가득 찬 한 해로 만들기를 바랍니다. 인천은 우리 항만의 근대화 시발점이 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곳, 인천하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어요.